이거 범용 트리거 보시면 이쪽에 잘 보이려나? 보시면 이쪽이 약간 이상해지면서 돌아가질 않습니다. 아마 이 안에 접점이 탄 것 같습니다. 이게 힘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전류를 많이 끌어 쓰다가 아마 이 접점 부분이 탄 것 같습니다. 보통 검용 트리거로 교환을 해도 별 이상이 없는데 이상하게 이 기종 DHP458 이 기종만 범용 트리거가 탔습니다. 그래서 정품 트리거를 하나 샀습니다. 가격은 3,500원입니다. 모델명은 6507244. 이걸로다가 교환을 해 보겠습니다. 현재 이 트리거에 연결을 하려고 자른 부분, 이런 부분들을 좀 수리를 해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그린치입니다. 보시면 잘 안 눌리킵니다. 안에 타면서 약간 볼록 튀어나왔는데 화면상에 보일려나 모르겠네. 여기 약간 이렇게 여기가 볼록 튀어나왔습니다.
기다 DHB 458 먼 길을 돌아가지고 요거는 정석대로 좀 고쳤습니다. 이게 전기를 엄청 많이 먹나 봅니다. 범용 트리거를 장착을 했는데 범용 트리거가 탔습니다. 보통 막기다 것들은 범용 트리거로다가 사용을 해도 범용 트리거가 안 타는 편인데 요거는 탔습니다. 그래서 35,000원 하는 제치 트리거로다가 교환을 다시 해 봤습니다. LED 라인이 그 밑에 숨겨놔가지고 찾느라고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. 자,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린이치였습니다.